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에? 진짜. 안녕하세요. 결정적인 인터뷰.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뭐예요? 야 이게 뭐냐? 아 당연히 영은 형이지. 아니 근데 이게 마지막 장 선거 같은데 영은 형이 뭐냐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숫자는 아닌 것 같죠. 숫자는 아닌가? 2가 왜 5보다 큰지 그걸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2가 5보다 커? 거기에 뭔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겠어. 2가 5보다 큰데. 그리고 5가 2보다 작다. 일단 뒤에서 이걸 봐야 돼. 이거야. 숫자 5라는 공이 2보다 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공이 2보다 클 수 거꾸로가 높은 게 뭐가 있지? 2가 0한테 접하면 0은 5보다 크고 5는 2보다 작다. 아니 이게 먹이사슬 같아. 먹이사슬 같아. 이제 0이 2를 잡아먹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2는 5를 잡아먹고 5는 2를 0을 잡아먹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게 먹이사슬. 먹이사슬인데 이게 이기다가 맞네. 0이 2를 이겨. 0이 2를 알았다! 어, 뭐야? 알았다! 뭐야? 알았다! 어, 뭐야? 알았다! 뭐야? 뭐야? 네. 책이 많은 곳인데요. 안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아, 우리 어딘가? 너도 알았지? 지금 알았지? 알았지? 아 알았구나. 알았어? 이제 알았네 이제. 지금 알았어? 아, 이제 알았나 보다 이거. 아. 이거 봐요? 아시아 기획 교육에서 2014년에 완공 예정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여기서 건설 중입니다. 아하. 자 오늘 수수께끼 레이스 끝까지 다 오셨습니다. 네. 추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화이트보드 판을 하나씩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적으신 뒤에 하나 둘 셋 하면 저희를 향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팀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유빈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높이 들어주세요. 하나 셋 가위바위보. 알았지? 지금 알았지?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지우팀 가위바위보! 아니 이게 먹이사슬 같아. 이제 0이 2를 잡아먹고 2는 5를 잡아먹고 이기다가 0이 2를 알았다! 어, 뭐야? 알았다! 뭐야? 알았다! 어, 뭐야? 알았다! 뭐야? 뭐야? 가위바위보! 0이 5, 2를 2.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어디야? 어, 대박이 맞아, 맞아! 0, 가위바위보!